생활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꿈을 이루어 주려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.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마리메꼬가 가야 할 길이다. 마리메꼬의 창업자인 아르미 라티아가 한 말이에요. 마리메꼬는 60년 동안 불필요한 것이 없는 간결하고 간단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시해주는 브랜드이기도 하죠. 요즘에서야 지금 이 21세기가 되어서야 라이프와 패션이 접목되어야 된다. 패션, 더 이상 패션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60년 전에 아르미 라티아는 그 점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. 정말 빨랐죠. 아르미 라티아는 조금 더 패턴, 소재에 더 중점적으로 둬서 이거를 패션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, 식기부터 정말 모든 것에 다 아이템을 만들지만 그녀가 외쳤던 건 컬러와 패턴이었어요. 대단하죠. 사실 마리메꼬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패턴 브랜드이기도 해요. 빌료 라티아와 아르미 라티아는 부부였었어요. 이 부부가 작게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되나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면 소재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. 일러스트를. 그 다음에 칼라를 굉장히 대담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오늘 마리메꼬를 촬영하기 위해서 마리메꼬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의 옷을, 운 입고 옷을 입고 왔는데요. 바로 이거예요. 굉장히 심플하고 기능적인 그런 실루엣과 라인으로 된 트라페즈 라인이라고 해요. 약간 사다리꼴 모양 혹은 직사각형 모양에 그래서 굉장히 옷이 이 암홀도 어깨가 많이 내려가 있고 해서 굉장히 편하고 직선적이에요. 그래서 약간 살집이 있는 여자, 나이가 있는 여자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일을 할 때에도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레이어링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1960년대 히피 문화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패턴과 기능적인 실루엣들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패턴들의 다양성 때문이에요. 자, 정말 제가 예전에 리버티 때도 말씀드린 적 있죠. 잘 키운 패턴은 열아들 부럽지 않다. 이들은 운 입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도형들, 이런 패턴들을 자연, 핀란드는 역시 자연이죠. 아름다운 산, 숲속 새들 이런 것들을 가장 모던하고 미니멀하게 표현한 이 패턴들을 가지고 이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게 돼요. 대단한 게 뭐냐면요. 얼마 전에는 핀에어 항공기 겉을 다 쌌죠. 정말 사바리로 다 쌌죠. 그리고 안에 식기라던가 그런 것도 마리메꼬 패턴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컨버스 정말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컨버스조차도 마리메꼬와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.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에 마리메꼬의 패턴이 얹어지는 순간 특별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. 자, 마리메꼬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. 정말 이 시대를 통틀어 열 손가락에 들 수 있는 재클린 케네디. 스타일 뮤즈이자 스타일 아이콘이죠. 사실 제가 좀 오늘 그 재클린 케네디를 좀 생각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많이 다르죠? 죄송해요. 재클린 케네디가 마리메꼬의 그 옷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H라인의 원피스에다가 로저비비의 구두를 신는다던가 아니면 티셔츠에다가 데님을 입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재클린 케네디가 마리메꼬를 입으면서 전 세계 여성들이 열광하게 되었고요.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첫 번째 인상을 가장 확실하게 끌 수 있는 게 컬러예요. 그래서 자신한테 어울릴 수 있는 컬러 혹은 내가 항상 즐겨 입진 않아도 대담하고 과감하게 컬러를 트라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그렇게 되면 정말 마리메꼬 아르미 라티아가 했던 말처럼 컬러는 무드라고 했어요. 그 사람의 분위기, 슬픔, 행복, 기쁨, 모든 감정이 들어간 게 컬러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. 아르미 라티아가 했던 그 도전처럼 한번 도전해보세요, 여러분.